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오랜 점검을 마치고 내일 개통합니다. 모노레일의 안전 문제를 점검해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이용 승객이 추정치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최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기로 바꿔 주사기 하나에 1,000원씩 내게 돼 병원이 돈벌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주부터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원래 보험이 적용돼 돈을 내지 않던 주사기 비용을 물게 된 겁니다. 병원 측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주사기로 바꾼 건데 법 위반 논란에다 국립대병원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주사기와 거의 같은 모양의 이른바 필터 주사기입니다. 유리로 만든 앰플 주사제를 사용할 때 미세한 유리가루를 걸러주는 필터가 달린 주사기인데요. 어린이 백혈병 환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됐는데 경북대병원은 지난주부터 앰플 주사제를 쓰는 모든 경우에 이 주사기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주사기 값을 따로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사기 하나에 1,000원 정도씩을 내야 합니다. 일반 주사기와는 달리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사기를 수십 개를 쓰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주사기 한 개당 1,00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CT보다도 더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취재진이 입수한 병원 내부 문건입니다. 일반 주사기 사용이 줄면서 병원 부담분이 4천만 원이 절약된 데다 환자가 부담할 필터 주사기에서 나는 이익을 포함하면 연간 2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리죠.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법안들이 일부 통과되면서 병원 사업장에서 병원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경북대병원도 그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이런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 위반 논란도 나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더 고급의 시술을 하거나 재료를 써야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금방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득이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비급여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환자들이 돈을 내지 않던 반창고와 소독포 등도 고급 소재로 바꾸면서 지난달부터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드디어 내일 개통합니다. 오늘 기획 뉴스는 안전 문제를 짚어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 10m 이상에서 달리는 모노레일인데 무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지하철 사고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대구에서 안전은 단연 최우선입니다. 모든 재료를 불연제로 만든 전동차, 스프링클러처럼 생긴 물 분사 설비, 유독가스를 방출시키는 매연 설비까지 갖춰 도시철도 사상 화재에 가장 안전하다고 대구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16개국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다 비상 시 지상이나 다른 전동차로 대피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궤도상에서 발생하는 돌발 사고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전동차마다 4개씩 설치돼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슈파이럴 슈터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걱정은 되죠. 홍보가 안 돼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다면 탈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설이지만 전동차 내 안전요원만 설치할 수 있어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스페럴 슈터는 사실은 이걸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 홍보 그리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춰 나갈 거냐.
승강장에서는 발이 끼거나 몸이 끼는 등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에 상주하는 안전요원이 없어 과연 기민하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무료 시승 기간 승강장과 전동차의 넓은 틈에 어린이 발이 빠지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 360개 출구 가운데 90% 이상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 대비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3호선은 태풍에 대해서는 초속 70m,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지진에 대해서는 진도 6.5 내지는 1등급에도 안전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에 열선이 설치되지 않아 눈이 내릴 경우 고무바퀴로 얼마나 안정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서의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방금 보신 안전 문제와 함께 도시철도 3호선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 적자가 쌓여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38만 명.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 적자분 990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탈까요? 3호선 건설 전 교통연구원이 추정한 승객은 하루 15만 명. 지난 2012년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체 예측치는 10만 명. 대구시는 최근 8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호선의 손익분기점을 하루 승객 1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출발부터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개통 뒤 3, 4년이 지나야 1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 인구 250만 명을 기준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도 운송 분담률은 29.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체돼 있습니다. 수요 창출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늘리려 하더라도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손익분기점에 비해 5만 명가량 승객이 적으면 개통 후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빠져나가는 버스 승객이 대구시 추산대로라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1천억 원에 이르는 버스 재정 지원금이 더 늘게 돼 대구시가 대중교통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호선 개통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운영 적자하고 시내버스 대한 어떤 그런 운영 적자가 합쳐돼가지고 만약에 500 이상 나온다면 이건 제가 보니까 좀 대구시 재정 규모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도시철도 3호선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위원회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위원회와는 별도로 배차 간격 단축과 시내버스 우선교통정책, 시내버스 도시철도 통합수요 확대, 표준 원가 합리화에 따른 비용 절감,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형 시내버스 등의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철도 수준의 버스 관제 시스템 구축 등 20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버스 수요 활성화 정책을 표지하는 대구시와 경영 혁신을 게을리한 버스 조합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농가에 지급되는 쌀 고정 직불금 평균 단가가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헥타르당 1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정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올리는 대신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부당 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일자리를 얻거나 알아보려는 시민들로 고용센터가 분주합니다. 올 들어 1분기 동안 경북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4,500여 명, 지난해보다 5.7%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15.4%나 늘어난 576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용 불안에 따른 이직률이 낮아졌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5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구직 급여 1액이 상향돼 있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올랐고 또 최저임금이 상승된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노동부의 고용정보 시스템 워크넷을 통한 구인 인원과 구직자 수는 모두 늘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이뤄진 취업은 2만 3천여 건, 16.4%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등 개인별 맞춤형 그 취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의 뭐 취업률을 높이고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5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만여 명이 늘어 다양하고 지속적인 취업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서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이 세계 정상급 국빈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상북도가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태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자신을 새마을 운동의 신봉자라며 새마을 운동을 모든 마을로 보급해 줄 것을 김관영 경북 도지사에게 직접 부탁했습니다. Has to be extended to other states also so that the Ethiopian people will benefit from this successful social movement. 아프리카와 아시아 세계 각국 정상급 내빈들도 새마을 세계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거는 지구촌의 요구와 기대를 확인한 경상북도는 전 세계에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민관, 기업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과 새마을 세계화 기금 확대, 새마을운동을 항문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새마을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1대륙 1새마을운동 핵심센터 구축과 국제기구 성격의 새마을운동 국제연맹 설립, 세계 새마을운동 대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새마을 성과를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농촌 개발을 위한 자발적 국민 운동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유신 체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운동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이중적 시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 전문 인력의 양성과 보급, 세계화에 필요한 각종 예산 마련, 정부의 참여 등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넘어야 할 벽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새마을운동 45주년을 맞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했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음 경연대회도 열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대구 경북 연구원의 운영 지원비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상정됐는데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상북도의 2015년도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경연구원의 운영 지원비 33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 의원들은 물론 도의원 대부분 대경연구원의 대구중심 연구 형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내 23개 시군에 정책 과제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대학에 재하청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신도청 시대를 맞아 차제에 경북연구원으로 분리시키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지금 그 10수년 동안 대표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어떤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도청이 안동으로 옮기면서 경북연구원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좌고우면 없이 삭감됐던 대경연구원의 운영지원비 33억 원 전액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돼 도의회에 넘겨졌습니다.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조직을 개편해 경북지역 연구 역량을 강화시킨 대경연구원 측은 이번만큼은 예산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던 부서를 경북연구본부, 대구연구본부, 상생협력실에서 대상별로 조직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에 대해서 밀착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는 지난 2010년 본 예산에서 삭감한 대경연구원의 운영 지원비를 다음해 추경 예산에서 전액 승인한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철이 되풀이될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경북도의회의 추경 예산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포항과 영천시가 행사장을 폐지하고 단체장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군이 군도 행사장 내빈석 폐지를 선언하는 등 경북도 내 지자체들의 의전 행사 혁신 바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 보수적인 군이 군의 행사장 내빈석 폐지 선언은 다른 시군에도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이 군은 행사장의 내빈석을 폐지하는 대신 노약자들을 앞줄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금 6,10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울릉군 7급 공무원 장모 씨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 부과금 6,2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말 직위 해제된 뒤 횡령 금액을 배상했지만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 씨를 중징계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임상실습동 건립 기공식을 열고 7곳 경북대병원에 사업비 2천여억 원을 들여 700병상을 갖춘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임상실습동을 오는 2017년 11월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노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과정에 병원 운영의 상업화로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대구국제안경전시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유명 안경 제조업체와 안경 관련 산업체 208곳이 참가하고 프랑스 1위 안경 판매 체인의 CEO 등 해외 바이어 1,000명이 참가해 안경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은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엽니다. 핫 대구, 쿨 치맥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를 한 뒤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는 대상을 비롯해 모두 20여 점을 선정하는데 수상작들은 오는 7월 열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